여행의 묘미는? 비행기에서 나오는 기내식에서 시작되곤 하죠. 거의 거품이긴 하지만 한번 독일 맥주를 먹어볼까요? 나의 남편을 찾아주는 겁니까? 네, 목표입니다. 근데 사실 이번 여행의 주 목표는 저희가 20대 마지막 여행이에요. 아, 근데 말하기 싫다. 내년에 서른 된다는 것 자체를. 네, 그래서 난 이번에 목표가 숫자의 초연해지기입니다.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모든 게 숫자와 관련돼 있거든요. 돈, 나이, 등수. 정말 진정으로 숫자와 숫자에서 내 삶을 좀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. 저와 윤지는 맥주의 도시 위넨을 거쳐 스위스로 갈 겁니다. 미에 밑에 낭키쉐, 낭키쉐, 엔초얼리고, 엔초얼리고. KBS.